아니 그 환단고기 이게 내가 내 책은 못 봤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나라 여기서 잘못했다니까 나보고 한바라고 그랬어. 나 환단고기 책본 적도 없는데 난 그것 때문에 그 인제대학에서 나보고 그 환빠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환단고기라는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본 적은 없어 내가 이 책을 아직까지. 근데 환단고기는 이제 그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역이, 고구려봉기, 대진국봉기, 고려국봉기, 대진국은 뭘까요? 고구려. 여기 그 신라 백제는 없고 가야도 없네. 근데 환단고기는 1979년에 이유립이 출간한 유사역사학 서적이래요. 이제 아주 막, 아주 막 논할 가치가 없는 사료이면서 단지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사관이 반영된 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대요. 근데, 아니, 뭐지? 아니, 조선왕조실록도 소설인데, 그러면 이 환단고기가 정서겠어요? 나는 그거 저 모르겠는데 정서라는 생각은 일도 안 들어. 그것도 1979년에 썼대요. 어디에 개현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이나 잡록을 쓰고 이게 역사다라고 국민한테 이제 세뇌를 시키니까 또한 무리의 그, 이 환단고기 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설 써갖고, 이거를 이제, 이게 진짜 역사다라고 이제 한 거지. 86년에 환단고기를 일본에서 국내에 역수입한 임순국이 환인을 우리말 하느님을 한문으로 음치한 것이고, 뭐, 그래서 환이란 한을, 준말인 한이다. 환단고기라고 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북쪽 이야기잖아. 북쪽 이야기. 근데 이제 고려가 있기 때문에 고려는 남쪽까지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가 뭐예요? 북부요, 북쪽, 고구려 북쪽. 왜 북쪽을 넣었을까요? 어쨌든 고구려 신라 백제는 없었어.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1979년도에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1911년 개현수가 한국 상고사를 소설한 역사서이대요. 개현수는 이 책을 법내에 삼성기 단군의 북벽이 태백서 어쩌고저쩌고 했대요. 그러면 이 한국 상고사는 어디 있냐고. 어디서 보니까 이 책의 원본이 없다고 그러던데. 환단고기 본내 보면 평안북도 선천 출신의 개원수가 1910 삼성기 단군의 북부여 태백이시라 등 각기 다른 사권의 책을 하나로 묶고 이기의 감수를 받고 유영상 당구라면 필사한 데 인쇄했대요. 11년도에 뭘로 인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편재자인 개원수는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1920년에 사망한 걸로 전해졌대. 11년에 이런 책을 쓰려면 내가 볼때그 한자로 쓰려면 올해 몇십 년 걸렸을 것 같은데 이게 금방 이렇게 네 권을 쓸수 있어요? 근데 20년에 사망했다네? 11년부터 그러면 9년 동안 이 책을 썼단 말이야. 엄청나게 천재네. 20년에 죽었는데 이효리는 몇 살이에요? 1907년생인데 이유립이 1907년이에요. 86년도까지 살았어. 개원수가 11년이면은 그때 7년, 1907년, 11년이면 4살이잖아. 4살. 20년에 죽었어.
그럼 14살인데? 14살에 개뭐뭐뭘 가져와? 뭘 가져오는 중이래, 정보를. 그러면 이 유럽이란 사람이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20년에 사망했는데 10대 초반에 이 개현수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 아니,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쓰냐고. 아니, 우리나라에 그 누구, 아주 천재가 너무 많아. 천재가. 그냥. 일본인 가시마가 이력하고 업무를 게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세간에 본격적으로 소개됐대. 그러니까 일본을 끌어들여야 그 뭐지? 뭐라고 이렇게 퍼지는 거 이슈가 되나 봐요. 일본을 끌어들여야 이슈가 되는 것 같아. 그 맨날 일본이래. 응? 그 해체 신서도 일본이 번역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쓴 거잖아. 그거 딱그 스타일이 우리 거야. 그 뭐지? 훈민정음 회로본도 그렇게 썼잖아요. 그 다음에 그 뭐지? 조선 씨족 통보인가 그것도 그거하고 똑같잖아. 뭐 위에 일일일 쓰고 밑 가운데 그 안에다가 큰글 쓰고 밑에 작은 글두개 쓰고. 그거 우리나라 인쇄 형태예요. 내가 일본 거는 못 봤지만. 일본하고 우리가 똑같이 했어? 삼성기는 본디 아남노가 지은 것과 원동중이 지은 두 종류가 있었대요. 이중 개현수 집안에 소장돼 아남의 한 편을 태천에 어쩌고저쩌고. 개현수 집안에 소장되어 있었대. 개현수 집안은 누구예요? 어쨌든 이 유림이라는 사람이 단단학회를 만들었어. 단단학회가 단군이에요. 단단학회. 단단학회는 단군교 개통 종단의 하나래요. 근데 지금 단군교가 대정교로 이름을 바꿨잖아. 1909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민족 정신을 하나로 모은 민족 종교가 필요하다는 생각하여 이기 등이 단학회를 결성하였고, 단학회의 주요 지도자들은 대부분 독립운동 과정의 전상을 옥사했대요. 아니, 일제강점기가 없었는데 뭔 독립운동을 했다고? 이게 다 불한 거잖아요. 1963년에 이유림이 단단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회장에 취임할 때, 63년 이유림이 단단학회를 바꾸고 회장에 취임할 때, 65년에 기관지 커바란을 창간하였다. 그 52년도인가 그 경상도 어디서 어떤 사람이 무슨 종교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아니 전쟁 때 무슨 종교를 만들고 있냐 내가 그랬는데. 이 단군기가 나온 게 저기 단군교대무제잖아요. 단군교가 처음에 그 교과서까지 만들었어. 이게 초창기에는 이 단군교가 세력이 컸어요. 이게 역대 교과서에 보면 여기 단군교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단군 조선 기대를. 그리고 동국 역사, 왜 동국 역사예요? 일본이 있었으면 왜 동국사, 북국이라고 해야지. 그리고 왜 동국이냐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57년, 53, 50, 37, 기원전 9년, 원년 3년. 뭐예요?
이거 뭐지? 아, 이건 신라네. 아니, 당국기를 넣었더니 왜 신라가 나와? 당군 조성계. 그 이거 저기가 없나? 근데 여기는 이게 지금 동국열사 건수인데 신라 고구려가 있지. 신라 고구려. 어쨌든 그 왕이 많아요. 어디 있었더라? 어디 있지? 당군 세기 해가지고 행초 이암이셨대. 당군 세기서 초대 당군의 왕검이 제위가 93년이래요. 근데 내가 머리가 잔뜩 싸놨는데 구한 구한 구한하고 구간하고 뭔가 좀그 일맥상통하잖아요. 같은 사람들이 썼나 봐. 그 다음에 2세가 당군 포로 제58년, 3세 당군 가록 제45년, 그 다음에 4세, 5세, 여기도 12세 당군 아한 제52년, BC 1834년이래요. 그 22세. 내가 예전에 당군 이거 많이 저기 했어서 환단고기 때문에. 34세 당군 오름은 제24년. 47 당군 고열가 제58년. 근데 아버지가 제의를 많이 했으면 아들이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제의를 오래 할수 없어. 짧아. 그 다음에 손자가 이제 좀 길겠지. 이렇게 조금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 길어. 그래가지고 BC 238년에 고열과 단대 조선의 폐방까지 2090년 지속되었대. 238년에.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신라가 그 기원전 57년이니까 그럼 나머지 공백은 어디가 있냐고. 왜? 갑자기 이렇게 나라가 47세까지 있잖아요. 47세는 41세까지, 47세까지 있다가 47세 2096년을 지속했대. 그리고 BC 238년에 없어졌다가 막 수십 개 나라가 있었다가 왜 그러면 신라가 그 기원전 57년? 근데 왜 신라가 왜 생겼냐고. 그러면 이 당군 이 나라가 당군이 어디를 다스려? 저 북쪽 만주 저기 그쪽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이쪽 남쪽은 그냥 그 없었어? 근데 그 서양 놈들이 나라를 만들기 전에는 그렇게 나라라는 게 나라가 없었어. 그냥 그 집성촌으로 씨족끼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나라가 왜 필요하냐고. 그런 걸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아니, 그 씨족끼리, 친척들끼리 잘 살고 있는데, 나라가 왜 필요하고 법이 왜 필요해. 나쁜 짓할 일이 없대. 조금 속 썩이는 일을 할수 있지. 그거는 이제 그 메타작을 하잖아. 이 서양이 들어와가지고, 그 선생 놈들이 그냥 막그 저기 그랬지. 옛날에는 진짜 잘못한 사람, 아주 많이 잘못한 사람 메타장을 했지. 웬만한 건 그냥 다 넘어갔어. 그뭐 상대편에 따라서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잘못 안한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잘못한 거지.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이 없었어. 종교도 이단이라는 게, 그게 누구 입장에서 이단이에요? 기독교 입장에서 이단이지,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종교야. 안 그런가요? 어쨌든 당군고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만든 거야. 그 대종교로 이름을 바꿨어. 그래 놓고 저기 했어. 아 근데 그분이 그 당군고 신자인 것 같아. 어쨌든 이제 68년, 58년, 56년, 45년, 36년, 요건 또 18년이네, 또 20년. 이렇게 줄어들었네, 10년. 왜 이렇게 줄어들어? 29년. 55년, 46년, 58년. 이게 그럼 아들이 안 하고 손자가 했나? 어쨌든 내가 이게 이제 그 환단고기 책은 못 봤지만 그때 환단고기를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색을 해본 결과 이거는 왕조실록이나 환단고기는 다 이제 소설이에요. 내 결론은 그래. 나중에 이제 그 한단고개 책 한번 볼 기회 있으면 보고. 왜 그럴까? 아무튼, 끝.